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월성단입니다. 이제 어느덧 2022년도 뭐 한 2개월 조금 더 남았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. 2022년 11월 대박나는 띠가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. 대박. 네. 이걸 대박이로 대박 그래요. 좋아요. 좋은 띠. 그래도 12년 11월 달에 들어서 좋은 띠를 말하라고 하면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던 띠야. 그래요? 개띠. 네. 개띠. 개띠 분들이 좀 괜찮을 것 같아. 뭐 20대 분들은 어떤 이제 직장이나 이런 거에 변동이나 변수 거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. 이동도 되고 승진수도 있겠지. 네. 그런 거에 좀 좋을 것 같고. 또 이제 40대, 40하나 이제 임술생 같은 분들은 네. 어떤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으니까 네. 사업이나 아니면 장사를 하시는 분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. 이제 자기 일을 하시지 않다가 내 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.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희망, 스타트가 좋다, 시작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 50대 분들 이분들도 사업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이 열린다. 뭐 결론적으로 뭐 어떤 금전이 따른다라고 말하면 편하겠지. 그런 것들이 좀 좋을 것 같아. 그러니까 11월 달만 봤을 때는 어떤 개띠의 성향 또 띠별로 본다 하면 11월 달에는 어떤 기온이 상승을 하니까 내가 뭔가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생각을 하거나 마음 먹었던 거를 추진해도 좋다. 내년에 가서 또 이게 시작점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서도 나쁘지 않다. 왜냐면 11월 달만 좀 뭐였고 내가 한 달만 살고 말 거 아니잖아. 그렇죠. 그치. 그러니까 11월에 특히 딱 꼬집어서 말을 하면 40하나 53세 분들 요 이민년 11월 달에 뭔가를 시작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다. 그러면 내년에도 좋다. 이렇게 말하고 싶지. 선생님 이제 11월. 네. 좋은 띠 해가지고 개띠만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 세 가지 나이대 분들 중에서 이 셋 중에 비교하자면 몇 살 분들이 가장 운이 좋을까요? 더 좋다? 네. 나는 53세 분들 뭐 나이가 뭐 그렇게 작은 나이는 아니지만 어떤 뭐 세운도 좋고 재운도 좋고 인연법에서도 굉장히 나쁘진 않아.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하는 의미가 굉장히 좋다는 거지. 하겠습니다. 잠깐만. 네? 하나를 안 집어줬다. 아, 그래요? 예. 네. 이 개띠인데, 그래도 60대 분들도 개띠가 있잖아. 그렇죠. 그럼 65세 이제 개띠를, 이제 개띠 분들은 솔직히 50대 비해서 조금 처지기는 해. 개띠라고 해서 뭐 다 좋은 건 아니니까. 11월 달에 봤을 때 65세 분들은 조심해야 될 게 있어.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, 거래,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뭔가에 어떤 내가 너한테 뭘 줄테니 너 나한테 뭘 주라 뭐 이런 거 있잖아. 인간관계라고 하자 그냥. 네. 인간관계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. 알겠습니다. 네. 선생님 이제 이번 시간에는 네. 2022년 11월 대박나는 띠에 대해서 이제 개띠분들을 콕 집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네. 자, 다음 시간에는 2022년 11월 조심해야 되는 띠를 알려주시는 걸로 네.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